길 가다가 담배 연기 때문에 다들 멈칫한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길을 가르면서 담배를 피우는 일명 길빵, 이제 금지될 수도 있대요. 지난 7일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거든요. 그동안은 음식점, 버스 정류장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에서만 흡연할 수 없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골목길이나 산책로 등 사람들의 통행이 예상되는 모든 지역에 흡연이 금지됩니다. 보행 중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동안은 공간 중심으로 흡연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길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 자체에 제한을 건다는 거죠. 잠깐, 흡연자도 할 말이 많겠죠. 이번 개정안의 적용 범위나 방법을 신중하게 고민하자는 입장입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세금만 약 3,300원? 세금을 잔뜩 올리더니 공간은 만들지도 않으면서 금지부터 시키냐,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실제 서울시만 봐도 금연구역은 약 26만 개소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공식적인 길거리 흡연 시설은 63개소에 불과했어요.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88%에 달했을 정도로 규제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구체적 실행 방안이나 순서를 두고는 반응이 아주 분분합니다. 골치 아픈 보행 중 흡연 문제, 반발도 줄이고 비흡연자의 피해도 줄이는 그런 규제안이 잘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보자고요. 가끔 징그러운 벌레들은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적 있는데요. 진짜 그럴 수도 있다면요. 공룡이 사라졌던 것처럼 곤충이 대멸종할 거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전 세계 73건의 보고서를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지구에 사는 곤충 3분의 1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요. 약 40%의 종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계속 줄어든다면 100년 뒤에는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곤충이 사라지는 이유, 도시화와 환경 오염 때문이에요. 곤충 서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농업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쓰는 살충제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서 곤충이 살 수 없게 만듭니다. 곤충이 못 살면 사람도 살 수 없어요. 전 세계 식량 자원의 3분의 1가량이 꿀벌, 나비 같은 곤충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량난이 오게 되죠. 곤충을 잡아먹는 다른 종도 연쇄적으로 멸종돼서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환경 오염에 살아남는 바퀴벌레, 파리 이런 해충은 급증해서 전염병으로 인한 재앙이 닥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 평소에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무시무시하네요. 평균 연령 80세, 평생을 까막눈으로 살다가 처음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난 5일 개봉한 영화 시인할매인데요. 곡성군 서목마을에 사는 할머니 8명이 주인공입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글을 배우며 시인으로 제2의 삶을 살게 된 할머니들. 시를 쓰고 보니 인생이 새롭고 또 위로도 된다고 하네요. 영화는 화려한 연출보다 할머니들의 잔잔한 사연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데 주목했는데요. 포스터도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들었어요. 한글과 사랑에 빠진 할머니들의 설렘이 화면만 봐도 느껴지는 것 같죠? 글자를 아니까 사는 게 더 재미있다. 이번 달 27일에 개봉하는 또 다른 영화 칠곡 가신 아들입니다. 이 영화도 칠곡군에 사는 할머니들의 아주 유쾌한 한글학교 생활을 담았어요. 받아쓰기 시험도 보고 직접 쓴 시 낭송도 하고 교복 입고 소풍도 가고요. 할머니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이 금지됐을 때 태어난 데다가 또 옛날에는 여성의 배움이 경시됐던 사회 분위기도 있어서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요. 이제라도 배우니 더 재미지다 라는 할머니들. 에너지 넘치는 모습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저랑 같이 영화 보러 가실 분. 원작이랬던 시집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혹시 깜빡하셨나요? 잊지 마세요. 내일 봐요. 안녕.